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선 성형미용병원과 함께하는 요청한마당입니다. 농자천하 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사는 천하 사람들의 근본을 뜻합니다. 드바쁜 봄철에 모든 농민들이 알뜰히 파종을 하여 풍작을 거둘 수 있는 기초작업들을 꼼꼼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마당은 농민을 주제로 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북경시의 김희숙 씨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올해도 농사 준비를 잘하여 풍작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밭갈이 가세를 보내드립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연길 씨의 김홍화 씨의 부모님은 평생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농사를 지어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으로 성장했다면서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노래 송풍금 타는 총각을 요청해 봤습니다. 네, 김홍화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만하던 저 총각 아이면 이때
연결시 건공가도 장생사회구역에 김명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명숙 씨 부부는 모두 장기 환자여서 생활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입원했을 때 뜻밖에도 연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근강 부주임과 건공가도 최봉석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병문안도 오시고 위문금도 전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 속에서 남편의 병도 많은 호전을 가져왔다면서 소품 새 호라비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연결시 건공가도 장생사회구역에 김옥석이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역 사업일꾼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립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내려놔라. 다리 싹 박는다. 빨리 아침에 해라. 야야야야 일어나 아침에 해라 빨리. 야 오늘 내 밥한 날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밥 안 나르자, 고모님도. 야, 그냥 막 이게, 밤중에 서박한 꿈기도 뭐, 어째, 정신 잘못됐지? 역시 좀 똑똑히 보고 말해라. 야, 그 정말이야? 오늘 며칠이야, 보자. 아, 오늘 이게 삼각해제는 날이구나, 무슨? 오늘 내 밥 안 나르겠구나. 아, 아버지 밥 안 나르겠구만. 예?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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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아가! 야. 이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밥 안 치마야 되니? 어? 이마 공예이 아침부터 욕 먹이매 니 말해라 니 아바 폐야 아버지 폐야 어? 아 폐는 또 무슨 폐가? 예예 아 봐주겠다 아이 폐라 응? 지금 당중앙에서부터 허세 서울 대통령하고 어? 온 국민이 어? 시진핑 총석이 주위에 똘똘 뭉쳐서 어? 중국어 멍시하시라는 이때 니 어째 집에 다니다 패거리 묶어가지고 이 애비를 어찌자고 니 깡패야 니 허세 우야 이마 또 아침에 보자 그리고 너는 오늘 전화부터 저 동네로 마당으로 못 간다.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요. 스바다 시진핑 총석이 그 연설 잘 들어봐라. 지금 국제국내 행세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슨 국제경제 행세야. 잘 아이 돌아가면 아버지 돌고 계십니다. 지렌저런 정치 분무대로 많길래. 밥 할게. 에휴, 이 집안에 원래 여사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가 여사로 돈 주고 싸우든 방자라우든 해야지 원래 못해 먹겠다. 이게. 에휴, 말세 지르는. 에휴. 여자를 데려오는 게 동네 집 강아지를 붙들어 오는가 하오. 제 앞에 차려진 안간도 제대로 건설 못해서 다 띄우는 신세. 뭐 돈 주고 싸운다고. 아이 어떤 말은 좀 못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야야야야. 말 바른 데라서 니처럼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뺀질뺀질 그러고서 어느 여자 닌데와 붙어있겠니. 돈 주고 싸운다고? 10개, 100개, 1000개 싸워봐라. 이틀 다니면 다 다른다, 다 달아나. 내 밥 아무 대신한테 밥 아무, 예? 아버지는 어제 아침부터 남이 아픈 가슴을 싹싹 긁어놓으면서 막 이래 한 거예요. 말 바른 데서 여자들이 싹 달아나는 게 어디 내 탓인도, 예? 집안은 들어오면 이 새 보토리를 섬기기 싫어서 싹 달아나지. 이마게하고 너도 그렇다, 야, 야. 아버지 누나 밥이랑 하면 막 이불이랑 척척척척 개놓고 그래야지. 이거도 아들이라고. 아, 정말. 아버지. 아버지는 또 그 아침에 장국 그래야 됨도. 넌 또 그 밥에다 원진지 뭔지 꼭 나래. 야, 아버지. 야, 어디 아침을 안 한다, 아침을. 내 아침을 안 한다, 예? 어, 해라. 내가 그럼 감자 봐 왔구만, 예? 어, 그래, 알았다. 아, 그놈 놀랐다. 야, 놀랐다, 그놈 새끼, 기지만. 야, 이 칼치를 찢으래 하면 노벨을 꼭 그리래. 아, 찢으죠. 찢은다 그래, 뭐? 예. 아, 야, 저 소금이 싹 떨어져, 이게. 야, 이거 쇼플씨 한잔 하고 소금대 가서 오라. 야, 그 같이 소금 다 불에 넘긴다. 이마 불에 있으면 불에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뭐, 그거. 아니, 누구 어쩌네, 이게 당번에 바가만 아이 가시나, 이거. 야, 니 당번이야. 아버지 어쩌네, 이게 당번이라는 게 바가만 아이 가시나, 순간. 야. 이게 뭐임도 괜찮아하겠어요, 정말이야. 야, 그래도 내 이 집안에서 제일 좌사인데 그런 것 좀 양보라 많이 되겠냐? 아버지는 그냥 좌사에 대해서 양보라고. 야는 뭐 선진이 돼서 양보라고. 그럼 나도 이 집에 아버지 누구 나를 양보라 함도? 예? 야, 밖카메라 아이까지 했으면 가시면 되는 게고 소금이 없으면 네 오늘 당번인 게 생드러형 따라가 소금 싸우면 되는 게인데. 어? 야, 그리고 네 전부터 토요일 날에 네 용산촌에 그 최고압을 만나러 갔을 때 밖카메라 가세. 나는 그 밖카메라 아이까지 그 내 손을 가시고 내 그 밖카메라 밥을 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호상 도움에 살아야 된다. 이게 허세지, 별게 허세야. 내처럼 그렇게 속이 잡고서 무슨 노세 먹겠니, 이거 정말. 알았어, 그만. 내 가시고 여기다 밥 안 치면 되지? 에휴, 아, 민들레, 저요. 아, 내 지가, 지수임이. 야, 한국에서야 당신들의 전산값을 은행에 몽땅 넘겼다. 아,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그 고추장 샘플도 합격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고추장도 일본에 수출해야 돼요. 야, 그랬거나요? 공인들의 의무 제때제때주. 야, 아 그리고 그 미나리 짠지를 만든다는 그 샤워한테도야 잔금 한 5천에나 먼저 주. 아, 앞으로 미나리도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준비를 해야지. 야야. 아 그리고 그 고추장 수입상어. 아 어서 그 방래가한테도야 한 3천에나 먼저 구해라. 아 전부 나는 초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오. 아 돈을 줘야 초민들의 적성이 아 쪼쪼쪼쪼 올라가지. 아, 됐어! 에이, 어제 아침부터 화를 내매라는 거, 에이, 몰라. 내 이제 밤에 들으려까나. 그러면, 쇼왕하고 박영감제다. 잔금 3,000, 5,000씩 막 주길래 했다며.
예. 당신 이제 정말 그렇게 다 말했지? 아, 예. 진짜 딱 그렇게 말했지? 아, 예, 맞습니다. 야, 내 입마 걘데, 니네 다 더덕촌에 더덕을 소개해준 값은 난 어째 양배 85원만 딱 주니, 어? 야, 아버지도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정말. 야, 나는 이만 니 아버지께 남들보다 돈 좀 더 줘야 되지야, 어? 야, 내 말이 아이 듣기니? 아버지 말이 지금 귀대 아이들 아니에요? 이 쌀뚱물을 콰서 아유, 아침부터 정말 이 다음 촌주임이 공작도 쓰다가 했는데 야자 하면 야 임마 영도란게 그렇다 집안 안에서 존중해야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정말 행기없는 새끼 아버지 생각해봤어 내 아예 억울합니다 글쎄 아, 네 무슨 게 억울하야 야 어째 다른 사람들한테 장금 3천 5천씩 주면 나는 딱 양 185만 정도 에? 이게 말이 아니 맞을지 에? 그게 정말 조금 빌라 빌라탄데 글쎄 빌라탄데 아버지 보기에는 좀 믿지는 것 같지만 네 어째 믿지야 되는가 말라 어? 어? 야야야야 좀 남 말 똑똑히 들어보고 좀 말해라 야 알았어 아버지 상금 주는 것들 응. 아이, 리운에 따라 풀어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 맘대로니까 한가? 그리고 아이, 내 이 촌의 주임으로서 아이, 우리부터 자태를 높여야 아이, 촌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야 임마 니 아버지를 몇 프로 고쳐서 많이 되니 임마 내 임마 이럴 땐 임마 그것만 더 큰 거라도 다 고쳤다 내 다 고쳤어 무슨 목이 떨어질 소리 할까 야야야야 이거 야 입에서 무슨 숨소리 나오게 고쳐 듣지 마 고쳐 듣지 마 아이고 야 이래 볼까나 야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야 존중스럽습니다 걔 우리 셀러 오는 건 이 지석이도 야 철저하다 멋있다 계속 이대로 쭉 나가라 어어 쭉 나가라 어 쟤 노릇을 못할 새끼 아빠이, 나는 또 아버지는 못 살겠습니다. 어째 아이 그렇겠니까.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질 하겠어, 저게. 아이고, 정말. 아빠이, 주소, 내부는 내 개입니다. 아이고, 주임이는 하던 공장이나 맞아. 야, 시름 넣고. 아, 빨리, 빨리. 아, 아이,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 얇으면 맨날 개해준도. 좀 뜨문뜨문 내부도 개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아이 됨도. 예? 이러면 어느 말 좋았었군. 이건 알겠는데, 임매. 말로만 뭐, 허세석호이, 허세석호이 하면, 예? 야가만 딱 허세라고. 내가는, 시석에만큼도 허세라야 하면, 예? 내 길에 뭘 하대? 평상시에 군중기초를 닦으라 하대, 대. 이 집에서 내 군중기초를 닦을 사람이 있어야 닦지. 예, 지수임입니다. 예? 보석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정말인가? 야, 감사합니다, 김현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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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야. 뭐지, 버섯이 어쩌고 뭐, 돈이 내려왔다, 쟤? 아빠, 금년에니,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야, 잘했다, 잘했다. 은행에서 다금을 내려보냈단다. 야, 이거 딱 시름상 났다, 야. 야, 만날 그, 버섯 전문호에서 그 팔로가 없어서 그 애를 딱 먹던 게 시름상 났다, 시름상 났다. 시름상 났다, 야, 야. 그래서 말하는데 거기서 양만은 뚝대서 나를 달라 어? 어? 뛰겠다 야야야야 야, 개지 말고 나를 달라 아버지 달라 어? 아이들. 예 개지 말고 달라 어, 달라 안 돼 나 좀 아버지 야를 보소 눈 딱 부르도록 내가 어찌를 가 에이 무슨 소리 한가 아이 쫀판 쫀용인데 야 눈 어제 신기 벌거지 먹었지 응? 야 우리부터 친척 관계나 혈육 관계로 그 돈 뚝뚝 떼냈으면 어디 이 위대한 주임이고 콩방맹일 일이니? 내 니 심보를 몰라서 또 그 돈 가지고 동네 안간들은 못아놓고 개잡이나 할 뿐해서 아니 내 누기 먹자 그래도 에? 그 우리 먼출망치로 먼출망치를 외국제를 먹다 바꾸자 말입니다 외국제를 바꾸면 아버지도 먼출 잘 치겠는지 어떻게 하면 돼? 아이고 아이고 니 지금도 주임이야 니 지금도 주임이야 응? 노인 협회 경비는 내놓으면 그에게 싹 들어갔을까 너 비치지 마 좀 비치지 마 비치지 마 아빠의 말이 한파입니다. 아버지,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음. 하나하나 해놓고 새로 시작해야지.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할 게 뭐해? 계획을 아예 세우기만 못한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애들 당내가 안 돼. 뭐. 야, 확실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다르긴 다르다는데 야. 말 한마디라도 대질 말이었고 안 돼. 진짜 영덕감이요, 영덕감이. 아버지, 뭐시 오나라. 손자를 올리 잔뜩 쳐주면 어째? 또 중화담배나 몇호 얻어가지자 그래도 야 여기 당장 발밖에 모으게 거기서 말 없어 거기서 말 없어 야 지금 이게 무슨 세월인데 누구께 발라 맞추고 아참해서 사는 세월이야?
이 어린 게, 저는, 우리 저는, 시내보다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오리 뛰고 내리 뛰고 한대. 너는 애비를 생겨서, 버텨주지 못할 정도, 거기서 무조건 뜯어내겠다고. 얘 인마, 니 사색하고 그 쓰살이길래, 주임살에서 야돕따라하고 따가닥하고 쌔가 맞았지. 아니, 여기서 저 그 말이 나온도? 말 바로 돼서 따가닥 떨어지게, 아버지 다시는 없음도, 예? 있다. 내 오늘 말 나왔던 김에, 니하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행위 올라가서 네 문제로 낱낱이 싹 해버렸다. 그래서 손에서 못 하더라도 투표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네 주임자리에서 떨끄덕하고 떨어졌던 게 다. 난 어떻게 세상에서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생 녹화를 싹 빼먹겠다 이게. 혹시 타세? 뭐에 타겠니 이마. 아버지 가슴이 활활 타는데 이마. 아버지 저만 넘어갔구만 어찌. 야, 이게 같이 산다, 같이. 아, 같이 산다, 이거지.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부수 땡기 제일 뜯어먹게 됐어, 이거. 저거. 왔다가. 야, 손 됐지? 맹신해. 왔다가. 보자. 아, 이러면. 야, 맹심할 게지. 아, 이러면. 야, 보자. 언제 이래? 아, 이거 봐라, 이거 봐. 벌리고 먹게 됐는데. 이 간사리에 빨바르고 되겠니? 야, 맹심할 게지. 아니야, 정말. 아버지 어째 벌써 했다 내가 이리 좋은 애함도 개인이 아버지 여기 내가 앉았어 어제 아버지 내가 이런 말 가슴에다 따겠고 아야사 했는데 자 저기 어째 일본 농업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농촌에 와서 대고 사는 거 말이야 글쎄 나도 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 자 저기 일본에서 좀 더 늦게 왔더라면 내가 그때 손주님은 좀 더 해먹었을지. 야, 그때 우리, 내 할 때 어느 말 재밌었음도, 매일마다 개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어째? 네 손주님 할 땐 그게 뭐야, 니? 어째? 그래서 내 물도라노. 내 몽땅 손민들 동원해 했자꾸만. 생각 안 해놨구만, 아버지. 야, 그것도 무슨 해놔도 자랑질이야. 이거 정말. 야, 그거라도 해놔야 내 할 말 있지. 여하튼, 네 주임질 할 적엔 그저. 그래서 위에서 조그마하고 그 용도만 내려온다 아무 제사 먹을 일 생겼다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저 못다란 게 얼굴에 싹 들어박아서 이게 뭐야 지금도 허물이 크다만 게 있는데 이미 정말 아, 내가 하고 뭐 전에도 아예 아까봐서 그랬습니다 왜? 아, 걔하고 아버지 그때는 아예 먹었습니다 왜? 먹었다 난 먹어도 니처럼 처사게 그 오리주두리란 소리는 많이 들었다 야야 뭐 오리주두리? 누구 그랬던데 누구 동네 아줌마들 다 계속 다 계속 어느 아줌마 아이 아줌마들이 먹을 때는 다 같이 먹고 뒤에서 나를 혼자 욕하고 내가 정말 내 그놈의 기기 진짜 아버지 난 8시까지 은행 가야 된다 야 밥 먹고 가라 이마 야 이마 굶으면 많이 되지 밤 입 흔하게 제 아들 또 공개 보내 아버지 그 온 아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어찌도 그래 야 그 정말 정말 아버지 그 아버지 말하던 범어에 오늘 아무래도 애를 얻겠다. 무슨 게? 보고? 예,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몇 살이 아니? 아, 우리 서 홈페이지에 광고를 보고 온다는데, 내 깜빡하고, 나 역을 하였습니다. 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내야, 이게. 이야, 근심하지 마셔. 아, 러이몬 말 준다 했으니까 뭐, 전 하지 마오겠지. 야. 예. 아, 가정법무공사? 아, 예, 법무로 요구했습니다. 서로 오겠다 한다고? 야, 오겠다 그러면 딱 나와요. 예. 내 지금 말 오로 마주 나가겠습니다. 예. 어째. 아버지가 아버지 그 집 좀 거두셔. 어. 망신하지 말게. 알아. 야. 인물이 꼭 거봐야 된다. 어? 아버지. 봄 온다는데 우리 청소를 해놔야지. 야, 당연하지. 예. 아버지, 아버지는 여기를 거두소. 나는 화장실장 거둘게. 가있어. 야 이게 제발 나하고 나이 비슷해야 되겠는데 내하고 나사치가 이렇게 나면 내 차례 놓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까 야 아버지 아, 뭐하고만 보모 온다는데 야 정말 집은 빨리 거둬서 야 보모 온다는데 눈 어째 얼굴이나 도보면 한마디 쳐봐라 그러니 야 보모 그래네 깔끔하게 보여야 어잘 되겠는지 알지 니보다 나 눈 멀리 야 보모 온다는데 태급이 어찌 니가 아버지 야 보모 어디 무조건 곱게 생겼지 보모 어디가 아버지 어? 보모 아예 왔었구만 야 보모는 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다서 내일이 온답니다. 뭐?
이야, 정말. 미국 뉴욕시에 계시는 량석순 씨는 용정시 팔도향 팔도은행의 라주인 부부와 팔도공소사의 박순희 부부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면서 노래 첫수확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한미화 씨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바삐 보내시는 부모님께서 건강을 잘 돌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길림성 장촌시의 장호산 씨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수고가 많은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은 부모는 평생 복을 받는다는 말처럼 농사 중에서 제일 큰 농사는 자식 농사가 아닐까요? 흑룡강성 해림시의 리언희 씨는 젊어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자식 농사를 잘 지은 덕에 지금은 남편과 함께 신나는 여행도 다니면서 노래를 즐겁게 보낸답니다. 그러면서 리은이 부부가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船开，欢乐的农乐舞跳起来。들에서 언덕으로, 언덕에서 산으로, 요즘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보약이 바로 산나물입니다. 비타민, 섬유소 등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는 산나물은 겨울에 꽁꽁 쌓였던 우리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데 더없이 좋은 건강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제철 봄나물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벽꽃 타령으로 오늘의 여창한 마당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와 사이트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해 니 아리랑 슬리랑 벽꽃
이게 말이 안 맞을지. 예? 그게 정말 조금 빌라. 빌라 탄데 그것이 빌라 탄데. 아버지 보기에는 좀 믿지는 것 같지만. 네, 어째 믿지야 되는 가 말라. 어? 어? 야. 좀 남 말 똑똑히 들어보고 좀 말해라. 야. 알았어, 아버지. 야. 상금 주는 것도 리운에 따라 프로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 마음대로 한가? 그리고 아니 내 이 촌의 주인으로서 아니, 우리부터 자태를 높여야 아니, 촌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야, 임마 네 아버지를 몇 프로 고쳐서 많이 되니? 임마 내 임마 이럴 때는 임마 그것만 더 큰 거라도 다 고쳤다. 내가 다 고쳤어. 지금 목이 떨어진 소리 아까. 야야야야 이거 야 입에서 무슨 숨소리 나오게. 고쳐 듣지 마, 고쳐 듣지 마. 야, 이제 먹거나. 야,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야, 존중스럽습니다. 걔 우리 셀러는 걸 이 지석이도 야 철저하다, 멋있다. 계속 이대로 쭉 나가라. 쭉 나가라. 지금 노릇도 못할 새끼. 아빠이, 나는 또 아버지는 못 살겠습니다. 어째 아이 그렇겠니까. 에휴, 저게 언제 사람질 하겠어, 저게. 에휴, 정말. 아빠이, 주소, 내부로 내게 임다. 아이고, 주임이는 하던 공사기나 맞아. 야, 지금 놓고, 아, 빨리. 아,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 얇으면 맨날 개해준도. 좀 뜨문뜨문 내부도 개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아이 됨도. 예? 이러면 어느 말 좋았을까? 이건 알겠는데, 임매. 말로만 뭐 허세석호이, 허세석호이 하며, 예? 야가만 딱 허세라고. 내가는 시적에만큼도 허세라야 하며. 내 길에 뭐라 하대? 평상시에 군중기초를 닦으라 하대. 이 집에서 내 군중기초를 닦을 사람이 있어야 닦지. 예, 지주임입니다. 예?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정말인가? 야, 감사합니다, 김현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 네, 예. 야. 뭐지, 버섯이 어찌고 뭐, 빨리 내려왔다세? 아빠, 금년에 니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야, 잘했다. 은행에서 다금을 내려보냈단다. 야, 이거 지금 시름상 났다, 야. 야, 만날 그 버섯 전문호에서 그 팔로가 없어서 그도 애를 딱 먹던 게 시름상 났다. 시름상 났다. 야, 야. 그래서 말하는데 거기서 양말은 뚝대서 나를 달라, 어? 어? 뛰겠다. 야. 개지 말고 나를 달라. 아버지 달라. 어? 예, 개지 말고 달라. 어, 달라. 달라. 아버지, 야를 먹어. 눈 딱 부르도록 내가 어찌가. 에이, 무슨 소리 한가? 아니, 쫀판 쫀용인데. 야, 눈 어제 신기 벌거지 먹었지? 응? 야, 우리부터 친척 관계나 혈류 관계로 그 돈 뚝뚝 떼냈으면 어때? 이 위대한 주임이고 콩밥 먹일 일이니? 내 네 심보를 몰라서 또 그 돈 가지고 동네 안간들은 못 놓고 개잡이나 할 뿐해서. 아니 내 누기 먹자 그래도 해? 그 우리 먼출망치를 외국제를 먹다가 바꾸자 말인데. 외국제를 바꾸면 아버지도 먼출 잘 치겠는지 어떻게 아무도. 에이구 니 지금도 주임이야? 니 지금도 주임이야? 응? 노인 협회 경비는 내놈병 고액에 싹 들어갔을까? 너 삐치지 마. 삐치지 마. 아, 말 말이 한파입니다. 아버지,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음 하나하나 해놓고 새로 시작해야지.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할 게 뭐해? 계획을 아예 세우기만 못한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애들 장난가 안 돼? 뭐. 야, 확실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다르긴 다르다는데. 야, 말 한마디라도 대질 말이라도 안 돼. 진짜 영덕감이요, 영덕감이. 아버지, 뭐 혹시 오늘날 손자를 올리 잔뜩 쳐주면 어째? 또 중화담배나 매도 얻어가지자 그래도. 야, 여기 당장 발밖에 모으게. 거기서 말 없어. 야, 지금 이게 무슨 세월인데 누구께 발라 맞추고 아참해서 사는 세월이야? 이 어린 게 초능, 우리 초능 그죠? 시내보다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올리뛰고 내리뛰고 한데 너는 애비를 생겨서 보태주지 못할지언정 거기서 무슨 거 뜯어내겠다고. 게임이야, 니 사색하고 그스살이길래, 주임살에서 야돕따라하고 따가다하고 쌔가 맞았지. 아, 여기서 어째 그 말이 나온도? 말 바른데서 따가다 떨어지게, 아버지 다시는 없음도, 예? 있다. 내가 오늘 말 나왔던 김에, 니하고 솔직하게 말할게, 어? 내 행위 올라가서 네 문제로 낱낱이 싹 해버렸다, 어? 그래서, 촌에서 못 알아들어 두패란 결과, 유감스럽게도 네 주임살에서 끄덕하고 떨어졌던 게 다. 난 어떻게 세상에서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정말 생 눈깔을 싹 빼먹겠다 이게. 혹시 타제?
뭘 타겠니, 임마? 아버지 가슴이 활활 타는데, 임마. 어? 아버지 저만 넘어가고만, 어찌. 뭐 야, 이게 같이 산다, 같이, 같이. 아, 같이 산다, 이거지. 아,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부스 댕기 잘 뜯어먹게 됐어, 이거. 에휴, 저게, 저게. 왔다 가라, 왔다 가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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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됐지? 아, 맹신해라, 맹신해. 아, 왔다 갔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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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이런 거. 야, 맹심할게. 아, 이런 거. 야, 보자. 언제 이래? 아, 이거 봐라, 이거 봐. 벌거 먹게 됐는데. 네? 이 간사리에 빨바르고 되겠니? 야, 맹심할게지 아니야, 정말. 아버지. 아버지, 어째 벌써 내가 이리 좋네, 아무도. 개인이. 아, 아버지. 여기 내가 앉았어. 어제. 아버지. 내 요 말 가슴에다 딱 엮고 아야사 했는데. 자, 저기 어째 일본 농업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농촌에 와서 대고 사는 거 말이야. 글쎄, 나도 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 그렇지. 자, 저기 일본에서 좀 더 늦게 왔더라고. 내가 그때 손주님도 좀 더 해먹었었지. 야, 그때 우리 내 할 때 어느 말 재밌었음도 매일마다 개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어째, 네 손주님들 할 땐 그게 뭐야, 니? 어째, 그래서 내 물도라노. 내 몸딱 촌민들 동원해 했자꾸만. 생각 안 해놨구만, 아버지. 야, 야, 그것도 무슨 해놨다고 자랑질이야. 이거 정말. 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선 성형미용병원과 함께하는 요청 한마당입니다. 농자 천하 지레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사는 천하 사람들의 근본을 뜻합니다. 드바쁜 봄철에 모든 농민들이 알뜰히 파종을 하여 풍작을 거둘 수 있는 기초작업들을 꼼꼼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농민을 주제로 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북경시의 김희숙 씨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올해도 농사 준비를 잘하여 풍작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밭갈이 가세를 보내드립니다. 지고 돌아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자연의 리치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연길 씨의 김홍화 씨의 부모님은 평생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농사를 지어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들로 성장했다면서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노래 손풍금 타는 총각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김홍화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천원 웃게 되면 볼 돈이 망상하지. 제 아무리 천원아도 연길시 건곤가도 장생사회구역에 김명숙 씨가 보내온 여청 사연입니다. 김명숙 씨 부부는 모두 장기 환자여서 생활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입원했을 때 뜻밖에도 연길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근강 부주임과 건곤가도 최봉석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병문안도 오시고 위문금도 전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 속에서 남편의 병도 많은 호전을 가져왔다면서 소품 새 호라비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연길시 건곤가도 장생사회구역에 김옥석이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역 사업일꾼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립니다. 야야야야야야야 나 내려놔라. 빨리 싹 박는다. 빨리 아침에 해라. 야야야야 일어나 아침에 해라 빨리. 야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밥 한 날이자 고모님도. 야 그냥 막 이게 밤중에 서바 가는 꿈기도 뭐 어째 정신 잘못했지. 역시 좀 똑똑히 보고 말해라. 야 그 정말이야 오늘 며칠이야 보자. 아 오늘 이게 삼각해제는 날이구나 무슨. 오늘 내 밥 안 하려 했구나. 아, 아버지 밥 안 하려 했구만. 예? 에이, 야, 이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밥 안 치면 아야 되니? 어? 이마 공예이 아침부터 욕 먹이면, 니 말해라. 니 아빠 폐야, 아버지 폐야. 어? 아, 폐는 또 무슨 폐가? 예, 예. 아, 봐 죽겠다. 아이, 폐라. 응?
지금 당중앙에서부터 허세 싸움 제청하고 온 국민이 시진핑 총석이 주위에 똘똘 뭉쳐서 중국어 멍세하시라는 이때 니 어째 집안에다 패거리 묶어가지고 이 애비를 어찌자고 니 깡패야 니 허세우야 임마 또 아침 오자 그리고 너는 오늘 저녁부터 저 동네로 마당으로 못 간다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요 스바다 시진핑 총석이 그 연설 잘 들어봐라 지금 국제 국내 행세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슨 국제 경제 행세야 잘 아이 돌아가면 아버지 돌고 계신도 쟤는 정치 불문이들이 많길래 봐봐 에휴 이 집안에 원래 연사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가 연사로 돈 주고 싸우든 빵자라우든 해야지 원래 못해먹겠다 이게. 에휴 말세지는 에휴 여자를 데려오는 게 동네 집 강아지를 붙들어오는가 하오 제 앞에 차려진 안간도 제대로 건설 못해서 다 띄우는 신세 뭐 돈 주고 싸운다고 아이 어떤 말은 좀 못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됨도 야 말 바른 데라서 니처럼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뺀질뺀질 그러고서 어느 여자 닌디와 붙어있겠니 돈 주고 싸운다고 10개 100개 1000개 싸워봐라 이틀 다리면 다 달아난다 다 달아나 내 바보 아무 대사인데 바보 아무 아버지는 어제 아침부터 남이 아픈 가슴을 싹싹 긁어놓으면서 막 이랬는데 말 바른 데서 여자들이 싹 달아나는 게 어디 내 탓인도 집안은 들어오면 이 세포 도리를 섬기기 싫어서 싹 달아나지 이마게하고 너도 그렇다 야 아버지 누나 밥이랑 하면 막 이불이랑 척척척척 개놓고 그래야지 이거도 아들이라고 아 좀아 아버지는 또 그 아침에 장구 그래야 됨도 넌 또 그 밥에다 원진지 뭔지 꼭 나래 야 아버지 야 어떻게 너, 아침에 안 한다 아침에 내 아침에 안 한다 예? 해라 내 그럼 감자 봐봤구만 예? 그래 알았다 아 그놈아 놀랐다 야 놀랐다 그놈 새끼 기지마 야 이 칼치를 지지래 아니면 노벨을 그 그리래 아 지지죠 지진다 그래 뭐 예 아야 저 소금이 싹 떨어져 이게 야 이거 샤플 샌드라가 소금대 가서 오라 야 그 같이 소금 다 불에 넘긴다 이마 불에 있으면 불에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뭐 그거 아니 누구 어쩌네 이게 당번이게 바카만 아이 가시나 이거 야 니 당번이야 아버지 어쩌네 이게 당번이라는 게 바카만 아이 가시나 야 이게 뭐임도 개자사하겠으리 정말이야 야 그래도 내 이 집안에서 제일 좌사인데 그런 거 좀 양보라 많이 되겠냐 아버지는 그냥 좌사에 대해서 양보라고 야는 뭐 손주님에 대해서 양보라고 그럼 나도 이 집에 아버지는 누구 나를 양보라 하면 또 예? 야 박카메라 아이까지 했으면 까시면 되는 게고 소금이 없으면 네 오늘 당번인 게 생드러 형 따라가 소금 싸우면 되는 게인데 어? 야 그래고 네 전부터 토요일 날에 네 용산촌에 그 최고압을 만나러 갔을 때 박카메라 까시 나는 그 박카메라 아이까지 고 내 손을 까시고 내 그 박카메라 바보 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호상 도움에 살아야 된다 이게 허세지 별게 허세야 내처럼 그렇게 속이 잡고서 무슨 노세 해먹겠니 이거 정말 알았어 그만 내 가시고 여기다 밥 안 치면 되지 에휴 아 민들레 저요 아 네 지가 지수임이 야 한국에서 야 당신들의 전산값을 은행에 몽땅 넘겠다 아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그 고추장 샘플도 합격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고추장도 일본에 수출해야 돼요 야 그랬거나야 공인들의 의무 제때제때주 야, 아 그리고 그 미나리 짠지를 만든다는 그 샤왕한테도야 잔금 한 5톤에나 먼저 주 아, 앞으로 미나리도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준비를 해야지 야야 아 그리고 그 고추장 수입상어 아 옳소 그 방래가한테도야 한 3톤에나 먼저 구해라 아 전부 나라 초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오 아 돈을 줘야 초민들의 적성이 아 쪼쪼쪼쪼 올라가지 아, 됐어! 어제 아침부터 화를 내매라는 거, 불러! 내 이제 밤에 들으려까나? 그러면, 쇼왕하고 박영감제다. 잔금은 3천 5천씩 막 주길래 했다며. 예. 당시 이제 정말 그렇게 딱 말했지. 아, 예. 진짜 딱 그렇게 말했지. 아, 예, 맞습니다. 야, 내 이마 걘데, 니네다 더덕촌에 더덕 소개해준 값은 난 어째 285만 딱 주니. 어? 자, 아버지도.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정말 야 나는 이만 네 아버지께 남들보다 돈 좀 더 줘야 되지야 어? 야 내 말이 아이 듣기니 아버지 말이 지금 귀대 아이들 아니에요 이 쌀뚱물을 콱 쏘고 아유 아침부터 정말 이 다음 촌주임이 공작도 쓰다가 했는데 야자 하면 야 임마 영도란 게 그렇다 집안 안에서 존중해야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정말 행기없는 새끼. 아버지 생각해봐서 내 아예 억울합니다. 글쎄 아, 네 무슨 게 억울하야? 야 어째 다른 사람들은 잔금 3천 5천씩 주면 나는 딱 양 185만 정도. 에?